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그렇죠. But instead of jeans, 그렇죠. But instead of jeans, you with a cap and headphones.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잘라서 가야 될 건데.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 종민이가 I'm not wasting money.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I know, 나도 안단다. I mean, you should be more careful. 내 말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More careful. 더 신중해야만 한다고 생각 말하는 거야. I mean 내 자신의 어떤 진의라고 그러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고 싶을 때 I mean 뭐뭐뭐뭐 이렇게 얘기하죠. I mean 뒤에 뭐 해야 되는 거 간단한 거 생각했죠. I mean you should be more careful.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한번 보자고. Let me see. I gave you how much? How much? How much money? 30,000 won. 그렇죠. 돈 얼마 줬는가? 3만 원 줬죠. 왜 줬습니까? 예, 청바지 사라고. 아, 청바지 좀 사야 돼요. 엄마 돈좀 주세요. 그러니까 청바지는 원츠입니까? 니드입니까? 니드? 어디에 속합니까? 니드? 앞에서, 저 위에서 아빠가 We pay for 뭐 이런 얘기하잖아. 그래서 We pay for all your needs. Such as clothes, books, and your cell phone 할 때, 진수는 어디에 속해요, 그 중에? 그러니까, 이게 또 clothes, books, your cell phone, 어디에 속해요? clothes에 속하지, 옷이죠. 그러니까, 3만 원 준 거죠. 이 용돈으로 해결하라 한게 아니고, 청바지 사라고 3만 원을 줬죠. 청바지는 clothes에 속하니까. 그쵸? Last weekend. 언제 줬다? 지난 주말에 줬습니다. 그쵸? 그랬지? 라고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그쵸?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죠. 그쵸? 그랬더니, 맞아요. 주셨죠. 그쵸? 언제? 엄마가 언제? 언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엄마가 언제? 지난 주말에 뭐 사라고? 꼭 청바지 사라고 얼마 주시는 게 맞다? 한 말을 주신 게 맞죠. 그래서 I went shopping with my friends.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go doing에 대한 얘기죠. go doing. 뭐 하러 가다 할 때. go doing. But, 그렇지만, instead of jeans. 청바지 샀다, 안 샀다? 그렇죠. 청바지 대신에 you came back. 이거 왔죠.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이거 cap and headphone. 모자랑 헤드폰을 사가지고 집에 왔다. 오케이. 그러면, 뭐, 내용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고요. 뭐, 지난 주말에 엄마가 종민이한테 청바지 사라고 3만 원 줬는데, 종민이는 누구랑 어디 갔다? 친구들과 쇼핑하러 가서 청바지 샀다, 안 샀다? 안 사고, 모자랑 헤드폰 사서 왔다. 이런 내용 파악이죠.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 뭐가 있느냐. I know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 그렇습니까? I know 뒤에 생략된 말. 응? 그쵸?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mean you,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보자꾸나라는 표현이 뭐다? Let me see. 그 다음에, 뭐, 이런 거고요. 의견 말하기죠. 의견을 말할 때, 여기에는 의견을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견 말하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ight이 무슨 의문문이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는가. 그쵸? 그 다음에, 어디 보자라는 표현이 뭔가라는 거. 종민이는 부모님의 의견에 어떤 반대 의견을 냈는가. 그다음에 그 반대 의견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나는 뭐, 갔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청바지 대신에, you came back with a. 그래서 종민이의 지난 행동 중에서, 지금 엄마가 어떤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종민이가 과거에 한 행동 중에서, 종민이의 어떻게 한 행동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채워볼게요. 네, 그래서 I know that 그렇죠, you aren't wasting 그렇죠, I know that you aren't wasting money가 생각된 거죠. I know that you aren't wasting money. 그런 다음에 I mean 다음에 생각된 말 그렇죠. 대시죠, 뭐. 겉만든 대시죠. 내가 말하는 것은 that you should be more
careful. 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야. I mean that you should be more careful. 어디 한번 보자구나. Let me see. Let me see. I gave you 30,000 won for jeans. 언제? Last weekend. Righ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의견 말하는 표현으로는 이것도 I mean that이라고 있죠. I mean that. 의견 말하는 표현일 수 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그 다음에 right은, 그래서 right은 무슨 의문문이니까. 그렇죠. 얘 부가 의문문이죠. 부가 의문문이니까 righ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뭐예요? Didn't you? I gave you 30,000 won for jeans last weekend. 내가 지난 주말에 너보고 청바지 사라고 3만 원 줬잖아. 맞지? 라는 말은 뭐로 바꿀 수 있겠다. Didn't I? 내가 줬잖아. 안 줬선 didn't I 뒤에 생략된 말. Didn't I give you? 이건 생략된 거죠. 내가 주지 않았었니? Didn't I로 바꿀 수 있죠. 됐습니까? 내가 주지 않았었나? Didn't I?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보자꾸냐라는 표현이 뭐다? Let me see. 그래서 종민이는 부모님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셨어? 앞에 거랑 이어서. 여기 보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I think you should learn how to spend your money more wisely.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종민이에 대한 의견은 뭐? I know. 일단, 그렇죠. 그래서 종민이가 낸 반대 의견은 나는 뭐?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 뭐라 그래요?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I can. 그래서 지난 주말에 3만 줬는데, 근데 결국 청바지 안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를 need 하다라고 하고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를 need 하다라고 돈을 받아간 거예요. 그렇죠. 청바지가 need 하다라고 돈을 받아간 거죠. 근데 결국 사온 건 모자랑 헤드폰이었죠. 모자랑 헤드폰은 need야, want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종민이가 뭐랑 뭐를 구분 못하고 있다? 그래서 need와 want를 구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맞습니다. Yeah, I went to shopping with my friend. 친구들과 함께 쇼핑 갔고요. But 그렇죠. 청바지 대신에 instead of jeans, you came back with a cap and headphone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할 것 같다. 그 다음 부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종민이가 말하기를 Well, I couldn't find any jeans I like. So, I just bought some other things I needed.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저 엄마가 이제 막 잔소리 되게 길게 들어서 뭐라 그래요? You already have a lot of caps and headphones. Did you really need another cap or another pair of, 그렇죠, another pair of headphones? 계속 잔소리 이어집니다. Or did you just want to have them? 그다음에 people often buy things they don't really need. Wise야, wisely야. 그렇죠, wise죠. That's not very wise. 자, 그래서 지금 종민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Well, I couldn't find.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핑계대고 있죠? 영어로 핑계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핑계를 뭐라 그래요? Excuse라 그러죠. Excuse를 늘어놓고 있죠.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청바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I couldn't find any jeans I liked. 오케이.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I just bought some other things I needed. 필요로 한 다른 것들을 구입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종민이가
자기가 산 캡이랑 자기가 산 캡이랑 헤드폰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기가 뭐 했던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필요했던 거라 wanted라고 얘기하고 있어? needed라고 얘기하고 있어? 네 자기 입장에서 needed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넌 벌써 갖고 있잖아, 이죠. 뭐를 갖고 있냐? 모자도 많고 벌써 헤드폰도 많단 말이야. You already have all of caps and headphones. 있는 물건을 또 샀단 말이죠. 그래서 did you really need? 넌 정말 필요로 했던 거니? Another cap or another pair of headphones. 또 다른 모자 하나와 또 다른 헤드폰이 필요했던 거니? 아니면 or did you just want? 자, 그러니까 지금 need 동사와 뭐를 교차시키고서 need 동사와 want 동사를 교차시키고 있어. need 했던 거니 아니면 just want 했던 거니 라고 묻는 거죠. to have them 그것들 갖고 싶었던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 people often buy, 사람들이 자주 산대죠. 그렇죠. 뭘 삽니까? things they don't really need,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들을 구입하곤 한단다. 그러고 나서 that's not very wise, 그런 행동은 그렇게 현명한 행동이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I couldn't find any jeans I liked. 뭐 여기는 문법적인 게 보이죠? 동의하십니까? 여기 어떤 문법적인 게 보이죠? I couldn't find any jeans I liked. 예, 뭐 문법적인 거 보이고요. Then I just bought some other things I needed. 여기 other things에 또 other things는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여기 문법적인 것도 보이죠? 그쵸? 문법적인 것도 보이고요. Other things는 뭐였는지. You already have all of caps and headphones. Did you really need another cap or another pair of headphones? Or did you just want to have them? them에 대한 얘기도 우리 할 얘기가 있죠? 그쵸? 그쵸? People often buy things they don't really need. 여기도 문법적인 게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not very wise. that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들어갈 말 쭉 보고요. 뭐 여기 생략된 말이 보이죠? 그쵸? 뭐 I couldn't find any jeans. I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종민이가 하는 이런 반응을 아까 우리말로 뭐라 그런다? 그렇죠. 우리말로 핑계라고, 영어는 그렇죠, 핑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or did you just 뭐 어쩌고요. want와 need를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hem이 나오는데 them 뭐 대신 왔는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략된 말, 그 다음에 문장을 짧게 만들기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not wise의 뜻이 뭐예요? not wise, 현명하지 않은. 그럼 현명하지 않은 이란 뜻으로 다른 표현 가능한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쭉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렇죠? 엄마가 이 말을 통해서 종민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빈칸부터 쭉 채워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종민이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well, find any jeans I liked. so죠. 원인과 결과죠. 그렇죠.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고 결과죠. so I just bought some other things I needed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생략된 말 찾았죠? 어디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any jeans와 I 사이에 뭐가 생각됐습니까? that 또는 which. 그렇죠. that 또는 which 하는 일은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내 마음에 들었던 어떤 청바지죠. 내 마음에 들었던 어떤 청바지.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뭐 또는 뭐 that 또는 which 관계대명사가 생겼겠죠. 내 마음에 들었던 청바지 jeans I liked. 내가 필요로 했던 다른 것들, some other things that
that I needed. 이런 것도 생각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고? 그렇죠. 핑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다? excuse라고 얘기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그래서 넌 벌써 갖고 있잖아. 이러고 있죠. 넌 벌써 갖고 있잖아. should 넌 가져야만 한다. 넌 벌써 갖고 있잖아. 그렇죠. already죠. you already have a lot of caps and headphones죠. 그렇죠. 너 벌써 헤드폰 많이 갖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죠. 넌 진짜 필요했던 건요. Did you really need another cap or another pair of 그렇죠. 헤드폰은 이게 우리 뭐 이런 단어하고 이런 헤드폰 같은 단어 보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그렇지 팬츠나 슈즈 또 뭐 안경 글래시즈 이런 단어들 있죠. 항상 복수로 써야 되는 것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Or did you just want to have them? People 사람들은 자주 산단 말이죠. People often buy things they don't really need. That's not very wise. 이런 문장이었죠. 그래서 want하고 need를 비교하면 want는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need는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종민이 입장에서 뭐가 need인데 캡이랑 헤드폰이 need인데 엄마가 생각하기엔 그것들이 need가 아니고 뭐다? want에 불과하다. 그렇습니까? 엄마가 왜 모자랑 헤드폰을 want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벌써 다른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보기에는 없어도 살 수 있잖아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them이 보이는데 did you just want to have them 할 때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cap과 headphones 대신 왔죠. Did you just want to have another cap or another pair of headphones로 바꿨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 여기도 또 생략된 말이 보이죠 이 부분에. 그쵸? People often buy things they don't really need. 예, 생략된 말. 네. 그렇죠. 여기에 that 또는 which 계속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People often buy things that they don't really need.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사고 싶었다는 얘기는 buy things that they don't really need고요. 이걸 더 짧게 하는 방법은 buy what they don't really need. 자, 어느 부분에 대한 얘기,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산다. People often buy things that they really need. They don't really need. 자, things that they don't really need를 어떻게 해서 what they don't really need 이 what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적인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이 what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런다?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관계대명사 what은 다른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관계대명사 what은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의 역할을 한다?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things that they don't really need는 what they don't really need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꼭 익혀두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t wise의 뜻은 뭐예요? not wise 현명하지 않은 이란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unwise가 있죠. that's not very That's very unwise 해도 되겠고 또 stupid That's very stupid 해도 되겠죠. 또 That's very senseless 해도 되겠죠. That's very foolish 해도 되겠죠. That's very silly 해도 되겠죠. 지금 어떤 뜻의 단어들 쭉 모아놨어요? 멍청한 현명하지 않은 이란 어휘들 쭉 봤습니다. 그치 수민아? 그쵸? 그래서 하나씩
Not why this is in the world. Not why this is in the world. No. Stupid, you go.또 그게 많이 했는데 하나? 또 이런 거 있어요. 스튜피드밖에 생각이 안 난다. 아람도 공부하는 중상품이 아니라 역사가 공부할 수 없어요. Unwise, stupid, senseless, foolish, silly 같은 말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래서 뭐와 뭐를 구분해라. 필요한 것과 원투와 니드를 구분해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구분하다가 뭐죠? 텔이죠, 텔. 그렇죠? You should tell what you want and what you need. 테리 구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 눈치 없는 아빠가 거들고 있습니다. 종민이는 화가 날 텐데. 그래서 아빠가 말하기를 Your mom is a right son. You should have shouldn't have Both them. You shouldn't have both them. 이거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You shouldn't have both them. 그런 다음에 그렇죠. Separate your needs and wants. Will separate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Separating이겠죠. Separating your needs and wants will help you spend money more wisely라고 얘기하네요. Your mom is right, son. You shouldn't have both them. Separating your needs and wants will help you spend more money more wisely. 근데 종민이가 계속해서 방어를 하겠죠. 뭐라고 방어합니까? But I don't know what my needs and wants are. 그렇죠? 자, 이 문장도 중요하죠. 문법적으로. 그렇죠? But I don't know what my needs and wants are.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I really need it. A cab and headphones at that time. 그렇네요. But now I guess they were want. I should have bought more carefully입니까? So, 그렇죠. I should have thought겠죠. I should have thought more carefully.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That's right. 자, 제안하는 표현이 그렇죠. Why don't you make a list of items you are going to buy? Then, each item has a need or a want.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좀 길게 봤는데요. 일단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엄마가 you already have 뭐 벌써 많이 갖고 있잖아. 정말 needed 했던 거니 or 아니면 just want 했던 거니. 그러고 사람들은 자주 그런 실수를 한다는 people buy things. 이 부분 people buy what they don't really need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와서 바꿔서. Okay, that's not very wise. That's very unwise. 현명한 짓이 아니야, 그러다 이놈은. 오케이, 참, 이 that's 안 했다. 이 that's 무슨 현명해, 내가. 저 암문장. So people often buy things they don't really need is not very wise.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종종 사곤 하는데 그런 행동은 이 that 뭐 대신 왔는지 꼭 파악해 주세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문장을 해석해서 쓰면 되겠죠. 문제로 만약에 출제된다면 그런 행동,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들을 종종 사는 행동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Your mom is right. 엄마가 아예 옳다라고 엄마 편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should have TP 나오겠죠. You shouldn't have bought them. 너는 그것들을 사서는 안 됐는데 왜 샀니? 뭐 이거
뭐 다른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죠? But 붙여가지고 But 어떻게 그다음에 separating your needs and wants will help you. 자 그래서 어떤 제안하고 있냐? 뭐 해라. 그렇죠. 네가 꼭 필요한 것과 그래서 원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구분해야 돼. 분리해야 된다. 그렇죠? 분리하는 것이 뭐 도움을 줄 거라서 누가 뭐 하도록 네가 쓰도록 뭘 쓰도록 돈을 쓰도록 어떻게 쓰도록 더 현명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뭘 아빠가 뭐 하고 있냐면 뭔가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해라. Separate your needs and wants 하라. 그러니까 네가 꼭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들을 구분해라. 자, 그랬더니 종민이가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죠. 그렇죠? 뭘 못하겠다 그러니까 My needs and wants.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나는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원하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종민이가 아빠의 제안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이유 뭘 못한다?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뭔 얘기하느냐. So I really need a cab and headphones at that time이란 말이 나왔죠. At that time의 뜻은 그때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모자와 헤드폰이 필요했는데 어때? 언제 필요했냐면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산 행동이 어떤 구매한 거다? 그렇죠. 충동 구매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걸 살 계획으로 간 거야. 그냥 갔는데 자기가 찾던 청바지가 없어서 그냥 간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충동,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에 뭐 별거 아닌 문장인 것 같지만 at that time을 통해서 그 당시에 라는 이 말을 집어넣으면서 자신이 뭐 했다? 계획 없는 소비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은 그냥 내가 needs한 거였다, want한 거였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I should have thought more carefully. 또 should have 특히 나오고 있죠. 나는 뭐 해야 했는데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종민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want와 needs를 뭐 못하고 있는 separate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아빠가 뭔가를 제안하고 있죠.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That's right. 이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는 얘기는 네가 뭐 해야 했는데 뭐 하지 않았다는 말이 옳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옳다.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왜 아버님이 그렇게 후회하는 게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해봐라. 목록을 만들라라고 제안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록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건 내가 필요한 거, 이건 그냥 내가 원하는 거라고 표시하는 건 어떤 소비를 하라? 계획적 소비를 하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렇죠? 목록 Why don't you make a list of items you are going to buy? 네가 살 계획인 물건들의 아이템의 뜻은 물건들이죠. 물건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planned expense를 하란 말이죠. 계획된 소비를 하란 말입니다. Then 그렇게 한다면이란 뜻이죠. 그렇게 한다면 네가 뭐 한다면 make a list of items you are going to buy를 한다면 이 말이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아니고 그러고 나서네요. 그러고 나서 뭐 하고 나서 make a list of items you are going to buy 목록을 만들고 나서 뭐 하래요? 뭐 동사죠. 표시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각각의 아이템에게 자 여기 사용된 일단 구조는 mark A as B입니다. mark A as B 한번 해서 mark A as B 필요한 만큼 A를 B로 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Mark A as B. 여기 as도 유사 문제로 많이 출제될 수 있겠어요. Mark A as A를 B로 표시하다. 그렇게 한 다음, 뭐 한 다음, 네가 구입할 계획인 물건들의 목록을 make a list of items you are going to buy 한 다음에 표시하라면 each item에다가 각각의 물품에다가 as a want, as a minimum want. 내가 이거 필요한 거,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란 말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세하게 내용 파악은 다 되었죠? 오케이,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들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네 엄마, right이 다양한 의미 있는 거 알죠? 그렇죠. 여기에 무슨 뜻이고 또 뭐 이제 여러분 단문을 통해서 짧은 문장 해석해서 right의 다양한 뜻 구분할 것,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들어갈 말은 뭐 문법적인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니?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댐은 뭐 대신 왔니? 그래서 아빠는 가족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것 같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빈칸도 쭉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문법적인 게 보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그래서 구분하는 것이죠. 네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A가 뭐뭐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런 얘기할 때 얘가 무슨 동사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빈이 아니고 원어민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문장의 주어죠. 주어가 이렇게 긴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어민은 주어가 긴 표현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니? 이 문장을 원어민이 좋아하는 좀더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꿔보는 거 생각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엄마는 어떤 소비생활, 아까 뭐 선생님이 내용 파악할 때 했던 그거죠. 그랬더니 종민이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러죠. 나는 뭘 모르겠다. 뭘 모르겠냐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난 정말로 필요했었다 그러고 있죠. 모자랑 헤드폰이 언제?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럼 at that time. at that time은 무슨 뜻이니까? 그때 그 당시에니까 다른 표현. 종민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까 내용 파악할 때 봤죠? 종민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He, 그렇죠. He doesn't know. He doesn't know. He doesn't know what his needs and wants are. 이거죠. 그는 모르죠. He doesn't know what his needs and wants are. 그가 꼭 필요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예, but now. 그런, 뭐, 이제 와서 생각해 봤더니 그것들은 그냥 뭐일 뿐이었다? 원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나는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어찌 생각해도 더 신중하게. 그렇죠. 아이가 누구 대신 왔냐? 그 다음에 여기에 this, I guess they 할 때 they가 뭐 대신 왔냐?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보면 뭐 또 생략된 말이 보이죠? 생략된 말, 찾아보시고요. 쉬운 거 그거 생략했죠. 그랬더니 네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만 했다라는 말은 옳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제안 만드는 게 어떻겠니 말이죠. 만드는 게 어떻겠니. 뭐를 목록이죠. 목록은 목록인데 뭐의 목록. 그렇죠. 아이템의 목록. 아이템인데 네가 구입할 예정인 아이템의 목록. 그렇게 한 다음 목록을 만든 다음에 표시해라. 각각의 아이템에 뭐로써 이거는 need야 아니면 want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대세에 대한 얘기, 뭐 대시 왔니 얘기하겠죠. 그 말이 옳다. 생략된 말 찾고요. 네.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을 찾았으니까 더 줄일 수가 있죠. 더 줄일 수가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죠. 이 부분에 어딘가 뭐가 생략됐는데 생략된 걸 찾았으니까 아까 나왔던 그 문법이죠. 그 다음에 이 then에 대해서 이 then이 무슨 뜻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여기 전치사들도 많이 보입니다. 뭐 이런 전치사. 여기에 있는 이런 전치사. 전치사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아빠가 준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까? 뭐 하고 나서 뭐 해라? A콘. 그래서 목록을 만들고 나서 뭐 해라? 표시해라. 그러니까 이건 내 니즈야. 이건 내 원트야.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 제안했죠? 그러니까 아, 종민이군요. 준사라고. 미안합니다. 오케이. 오늘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부터 세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 편 들면서 뭐라 그래요? That's right. 엄마 말이 옳단다. 그런 다음에, Why don't you make a list of items you are going to buy. Then, mark each item as a need or a want. 아? 예,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다? 이거 대신 왔죠?
됐습니까? I should have thought more carefully. 됐습니까? 잠깐만. 위에 것부터죠? 아닌가? 아, 이거 했나? 또 안 했잖아. 아, 어디서부터야? 아, 여기서부터죠? 여기에. Your mom is right. 아, your mom is right. 부터 할 차례고. 네, 다시. Your mom is right, son. You should have. You shouldn't have bought that. Okay. 그래서 right에 달하는 의미, 여기서는 엄마 말이 옳다, 올바른, 뭐 이런 뜻이고요. Okay. 그래서 뭐 쉬운 거죠. Why are you late? Because my watch wasn't right. 뭔 뜻이에요? 왜 지각했냐 그랬죠. 그랬더니 because my watch wasn't right. 내 시계가? 그래서 여기서 right의 뜻은? 고장나지 않아서. 시간이 맞는 이란 뜻도 있죠, right이. 그러니까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right이 어떤 뜻도 있다? 시간이 맞아 들어가는 이란 뜻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go straight and turn right은 알죠. Okay, turn right, 뭐 하다? 그렇죠. 오른쪽으로란 뜻도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raise your right hand는 뭐 뜻이에요? Raise your right hand. 오른손을 들어라, 이 말이죠. 오른손 드세요. 오른쪽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 이건 아예 I'm wrong. 내가 틀렸어. You're right. 네가 맞아. 자, 그러면, 맞는, 올바른 이란 뜻일 때는 같은 말이 뭐죠? You're right. 대신 쓰는 거, you are, 그렇죠. You are correct. 하고 왔죠. 올바른, 맞는, correct. 그 다음에, you should ask for your right to tell the truth in the court. You should ask for your right to tell the truth in the court. Ask for, 뭐 하다? 요청하다. 그럼 넌 요청해야만 안 돼요. 뭐를? Your rights. Rights인데 뭐 할? 그렇죠. 뭐 할 right? 진실을 말할 right이죠. 어디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그렇죠. Right이 무슨 뜻이 있다? 권리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너의 권리, your right. 됐습니까? Right이 권리란 뜻도 있습니다. 이거는 go there right now, wait for me right here. 이런 말이군요. Go there right now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right의 뜻은 당장, 즉시, 바로, 이 말이죠. 바로, 지금, 이 말이죠. 거기, 바로, 지금, 거기다가, 바로, 즉시란 뜻도 있죠. 뭐, right here, 바로 여기죠. Wait for me, 날 기다려줘. Right here, 바로 여기에서. 뭐 바로, 즉시란 뜻도 있고요. 네, right의 다양한 뜻,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You shouldn't have bought them. 뭐, them은 뭐 대신 왔는지 알죠? You shouldn't have bought them 할 때 them은 the cab and headphone 대신 왔죠. 모자와 뭐 사서는 안 됐는데 그럼 you shouldn't have bought them. But you bought them이죠. 그러한 그것들을 샀어 안 사야 됐는데 should have pp 하면 과거에 어떤 후회라든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비난할 때 쓰는 거라 했죠. 그러나 넌 샀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 뭡니까? 그렇죠. Separating your needs and wants will help you spend money more carefully 또는 wisely 부사와야 될 자리죠. 도와줄 것이다. Spend money more carefully 더 신중하게 돈 쓰는 것, 현명하게 돈 쓰는 것. 자, A가 뭐뭐 하도록 도와주다. 그렇죠. Help A do 동사 원형도 되고 Help A to도 되고 준사역 동사니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이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면 It will help you spend money more wisely to separate your needs and wants. 알죠? 그렇죠. 그래서
가주어, 여기다가 가주어를 놓고, 그 다음에 얘는 to 부정사 만들어, 아, 여기까지. to 부정사 만들어서 뒤로 보내면 되겠어. It will help you. It will help you. Spend you, spend more, spend money more wisely to separate your needs and wants. 그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분으로 좀 더 선호할 거고요. 그래서 엄마는 어떤 소비를 해야 된다? 어떤 소비? 뭐와 뭐를 뭐 하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그런 소비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종민이에게는 뭐 충동 구매하는 그런 법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But 그렇지만 말이죠. However 말이죠. However, I don't know what my needs and wants are. I really needed a cap and headphones. At that time.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이 일단 문법적으로 좀 중요하죠. 이 과의 주요 문법이 나와 있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간접 의문이라고 하죠. My needs and wants. 안만 길어봤자. 네. 그러니까 그것들 뭐니라고 직접 물으면 뭔데? What are they죠? What are they? 그것들 뭐니라고 직접 물으면 What are they인데 여기에 집어넣을 때는 What they are 해야 돼서 간접 의문, 직접 의문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했는데 까먹었네. 아, 그거네요. 그래서 I don't know 더하기 What are they 하면 뭐가 된다? I don't know. What they are. 되는 거고, at that time은 then. 그렇죠. 그때 당시에 라는 뜻이니까 then을 갖고 있고, 동민이에게는 뭐를, 어떤 문제가 있다? 뭐와 뭐를 separate 못하는 his wants and needs를 separate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얘기하죠. 그래서, but now I guess they are want. 현재 시제죠. I guess they are want. 계속해서 I should have thought more carefully, wisely. 둘 다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I는 누구 대신 왔고, 이 글의 주인인, 주인공인 종민이 대신 왔고, they는 누구 대신 왔다? 나는 그것들이 필요한 거였다고, 원하는 거였다고, 더 캡 앤 헤드폰스 대신 왔죠. I guess the cap and headphones are want.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I should have thought more carefully. 아, 본문에 day 1가요?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들이 그냥 원하는 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생략된 말 찾았습니까? I guess. 그렇죠. I guess that's you. 그렇습니까? I guess that. I guess that they were w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빠가 계속 이어서 뭐라 그래요? That's right. 네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됐다는 말은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why? Don't you make a list of items you are going to buy? Then mark each item as a need or a want. 자, 그래서 that은 여기서 여기까지 대신 왔죠. 내가, 종민이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다는 말이 옳은 말이다. 라는 얘기고. Why don't you? How about? 뭐 이런 거 알죠? How about making? You should make.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 그 다음에 생략된 말 보이죠? 여기에?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 생략된 말 보이죠? 그럼 생략된 말 뭡니까? Why don't you make a list of items you are going to buy? 생각된 말? Items. Items하고 you 사이에 뭐? That 생각됐죠. That 또는? Which가 생각됐죠. 그니까? 그러면, 네가 살 계획인 물건들이죠. 네가 살 계획인 물건들. Items that you are going to buy. 그럼 items that you are going to buy를 더 줄이면? 얘를 뭐로 줄일 수도 있다? What으로 바꿀 수 있겠죠. List of what you are going to buy. 자, 이걸 왜 하느냐. 앞에 what이 한 번 나온 적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한 게 뭔지 want my wants and needs are 할 때 what이 한번 나오죠. 이 what은 뭐의 what이다? 얘는 의문사의 what이지만 방금 봤던 what you are going to buy 할 때 what은 의문사가 아니고 뭐의 what이다? 관계대명사의 what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지금까지는 뭐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꾸 나왔냐면 that을 구분하는 거 자꾸 나왔었죠. 그렇죠. 이게 뭐 하는 대신이 뭐 지시 대명사니 지시 형용사니 아니면 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것 만드는 대신이 뭐 그다음에 아니면 관계 대명사 대신이 이런 것도 했는데 이제는 뭐로 나올 수 있다? 의문사의 what인지 관계 대명사의 what인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건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의 생략된 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이겁니다. Items you are going to buy를 A list of items that you are going to buy를 A list of what you are going to buy 관계대명사 이 부분을 박줄여서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then 여기에 뭐 목록을 만들고 여기 뜻이 그러고 나서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니까 the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이번에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니까 then 대신에 여기 쓸 수 있는 건 이번에는 뭐 자, 그래서 왜 목록을 하나 만들지 않는 거니? 그러고 나서 각각의 물품에다가 뭐, need다, 꼭 필요한 거다, 아니면 want다, 원하는 거다로서 표시를 하라. 그러고 나서란 뜻이니까 된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after that이죠. 이건 at that time이 아니죠. 그 당시에가 아니고 목록을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 표시하렴 어떤 순서를 얘기할 때 쓰는 대리죠 뭐뭐 해라 그런 다음 뭐뭐 해라 할 때 쓰는 대리죠 자 전치사는 as를 시험 문제 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mark A as B A를 B로 표시하다 할 때 전치사 as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아빠는 뭐 해결하기 위해서 뭐하고 뭐해라 리스트 만든 다음에 마크해라 표시해라 라는 제안을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그래서 이거로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더니 종민이가 뭐라 그래요? Alright Dad, I try your idea 이 your idea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떤 시험 문제인지 여러분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쵸? 다음에 그랬더니 아빠가 뭐래요? Good? Remember, you have to paper Your own wants, your allowance. So, consider your list very carefully, very wisely. 그랬더니 엄마가 또 이제 이어서 얘기하네요. 뭐래요? 뭐라고? Tell us 뭐? 어, 그렇죠. Tell us how you are going to spend your money. Then, you consider give야? Giving you more, then we'll consider giving you more. 그래도 종민이가 really okay. I make a spending plan and show it to you first. 자, 그래서 아빠가 목록을 만들고 표시를 하라라고 제안했더니 그 제안에서 right that 알겠어요, 아빠. I try your idea. 아빠 아이디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I try your idea. 네, your idea. 뭐든지 맞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우선, making a list of items I'm going to buy and marking item, each item as a need or a want 하는 idea. 이걸 해석해서 쓸 수도 있겠고, your idea 해석해서 나오는 거. 그리고 쇼핑, 구입할 계획인 쇼핑, 물품의 용도로 만들었는데, 이건 내가 필요한 거야, 이건 원하는 거야 라고 표시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해볼게요 Remember, 기억하렴 당부하는 표현이죠? 그쵸? 당부하는 표현 Remember, you have to pay for your own wants 너는 뭐 해야만 한다? 너는 지불해야만 하고 너를 네가 이, 여기 own의 뜻은 own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는 너 자신의 이란 뜻을 쓰였죠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를 가지고서 너의 용돈을 가지고서 여기에 동사 with 뭐, 등판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은 뭘 가지고 너의 용돈 가지고 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려구나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건 네 돈으로 네 용돈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원인이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해라 결과는 원해라. 그렇죠. 조그맣게 잘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Very carefully. 너의 목록, 그러니까 목록을 만들 때 막 아무거나 막 생각나는 거 막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정말 네, 그러니까 뭐 할 때 뭐 할 때 컨셉이라는 얘기냐 이거를 need라고 표시할 건지 want라고 표시할 건지를 뭐 하란 말입니까? consider, 심사숙고하란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때 엄마가 이제 거기 가서 tell us how you are going to spend your money. 뭐하란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말해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말해달랍니까? 어떻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너의 돈을 쓸 것인지. 자, 이것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쓸 건지를 우리한테 말해주려. 네. 이때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이죠, 여기서 되면. 만약 네가 돈을 어떻게 쓸 건지를 우리한테 말을 해 준다면, 우린 뭐 할 거래요? 우리는 심사숙고 고민해 볼 거래죠. 뭐 하는 너에게 더 많은 용돈 주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 아, 네가 뭐 하기만 한다면, 네가 객관적으로 네가 무슨 계획만 잘 세우, 소비 계획만 잘 세우면, 아, 엄마, 아빠가 동의할 수 있단 말이죠. 아, 이건 네가 진짜 필요한 건데, 용돈이 모자라서 못 사는 게 맞구나. 라고 동의한다면, 돈을 더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계획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충동 구매하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약간 양보를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종민이가 기분이 좋죠. 돈 더 준다 그러니까. Really? Okay. 정말이에요. 좋아요. I make a spending plan. 이 spending plan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만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구입할 목록을 만든 다음에 이걸 need나 want라고 표시하는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spending plan. 소비 계획이라고 얘기한 거고. 소비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엄마, 아빠한테 우선 먼저 소비하기 전에 먼저 보내드릴게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은 뭐,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 잠깐 보면요. Have to, 뭐 이런 건 뭐 중일 문법이죠. Have to pay for your own wants. own의 다양한 뜻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의 용돈으로 전치사 with. So consider your list there very carefully. Consider 뜻이 뭐다? 고려하다, 심각하게 생각해보다, 곰곰이 생각해보다, 같은 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어휘로서. 뭐, wisely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거. tell us. 이 부분의 문법적인 내용은 얘기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then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요. we consider. 자, 그 다음에, 이, giving. 그니까, 우리는 뭐, 심각하게 생각해볼 거다. 뭐 하는 거, 너에게 용돈 더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giving 대신에 to give를 쓸 수 있느냐, 이 얘기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쵸? 이건 내가 뭔 얘기 할 건지 알죠? consider가 want 종족인지, enjoy 종족인지, like 종족인지, 알죠? 그쵸? 목적으로서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동사다라는 거, 우리가 consider도 이제 자기 친구들 찾아주는 거죠. want 친구인지, enjoy 친구인지, like 친구인지. 그 다음에, okay, I will make a shopping plan and show it.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문법적으로 얘기할 것도 있고, 내용적으로 얘기할 것도 있는데요. 일단, show it to you first 해서, it이 뭐 대신 왔는지는 쉽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몇 형식 문장인지 얘기하고 할 거고요. 그니까 바로 얘기해볼까요? 몇 형식 문장입니까? show it to you first. 지금 3형식이죠. 그쵸? 3형식이죠. 그런 다음에 좀 이따가 뭐 이거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노래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쵸? 누구의 노래를 들을 수도 있겠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lright then I will try your idea를 저 설명하는 거 아까 해봤죠. 그런 다음에 얘를 쭉 문장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I will try. 나는 해볼게요. 지금 이건 노력하게, 이 try의 뜻이 시험 삼아 해보겠다는 뜻으로 쓰였습니까? 아니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쓰였습니까?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쓰였습니까? 시험 삼아 해보겠다는 뜻으로 쓰였죠? 그쵸? 그러면 나는 시험 삼아 해볼게요. 뭐 하는 것과 그리고 뭐 하는 것, 목록 만드는 것과 그리고 표시하는 것이죠. 그쵸? 이건 try의 문법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죠. Remember, you have to pay for your own
원치였죠. With your loved ones. So, consider your, consider your what? Your list very carefully. 맞습니까? 오케이. 당부하는 표현이죠. 이 부분. Remember.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접속부사 so 말고 딴 거 이제 잘 알죠. 그렇죠? 원래는 이 자리에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원래는 so 쓰는 거 아닙니다. 아, 여기 쉼표면 여기 so 쓰는 건 원래는. so 말고 딴 것도 알고. 아빠가 하시는 말은 준하의 부모님이 준하의, 아, 준하란다. 좀 미안합니다. 이, 전부 준하라고 했네. 종민이. 종민이의 부모님은 종민이의 무엇은 돈을 내주겠지만 무엇은 종민이 스스로 돈을 내라. 라는 얘기인지 우리가 내용 파악하고. Tell us how you are going to spend your money, then we will consider giving you more. 그래서 이 부분 테러스 이 부분이죠. 이 문장 반갑죠. 반갑고 그다음에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댄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댄 아까 얘기했고요. 컨시더. 컨시더는 일단 같은 말, 같은 말. 그다음에 원트네냐, 인조이네냐, 라이크네냐, 트라이네냐. 어느 쪽 어느 분의 식구냐. 준하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요? 부모님께 예산안. 예산안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 이제 책에 나온 걸로 묻고 있는 거죠. 예산안. 그렇죠. Spending plan이 예산안이겠죠. 예산안을 올리고 결제를 받겠는가? Really? Okay. I'll make a spending plan and show it to you first. 25년에 왔냐? 준하는 무엇을 할 계획인가? 이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언제부터냐? 아빠 하는 말인가? 아, 여기부터죠? 아니네. 뭐, right 부터네. 그래서, your idea는 뭐 대신 왔다? 뭐 하고, 뭐 하겠다? 그렇죠. 목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I will try. Making a list of items I'm going to buy겠죠. I try making a list of items I'm going to buy. And 그렇죠. Marking each item as a need or a want. 자, 여기에 선생님이 to do가 아니고 무슨 형태 골랐습니까? ing 형태 고른 이유는 try 위에 ing는 뭐하다? 시험삼아 해보다 라는 뜻이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아빠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라는 뜻이니까 시험삼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시험삼아 목록 만들고 그리고 시험삼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게 될지 아닐지 과 그래서 원하는 것을 뭐 할 수 있게 될지 아닐지 구분할 수 있게 될지 아닐지 구분하다가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구분하다, 분리하다, separate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remember. 그 다음 부분. 좋아. 일단 빈칸. good. remember. You have to pay for your own. 그렇죠. want였죠. want. 뭘 가지고서? with your allowance. 그러니까, so, consider your list very carefully. Remember, 뒤엔 대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당부하는 표현. 잊지 마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건 접속부사, so 말고, 많이 했죠. Therefore, thus, 뭐, 결과적으로, as a result. 알죠? 그가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부사 또 therefore, thus, as a result. 또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래서 준하의 부모님은 준하의 무엇은 내주겠지만 영어로 그렇죠. needs는 해주겠지만 네 자신의 무엇은 want는 그렇죠. pay for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 부분 뭐까지. 그래서 우리한테 말하렴 tell us 무엇을 그렇죠 어떻게 쓸 건지 how we are going to spend your money 그렇게 한다면 then we consider giving you more to give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면 consider 누구 식구예요?
그렇죠. Enjoy doing, consider doing, practice doing, finish doing, give up doing, keep doing. 그 말은 consider는 enjoy 또는 동명사만을 ing 형태만을 목적으로서 가질 수 있는 동사다. More 뒤에 생략된 말도 보이네요. 그렇죠? We consider giving you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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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그렇죠. Allowance 생략했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추가 더 많은 용돈을 줄 거다. 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쓸 것인지 말죠. 그러면 좀 더 줄이면 우리한테 말해주렴 어떻게 쓸지. How to spend. 그렇지. How to spend your money 해도 되겠죠. Tell us how to spend your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빼내면 엄마 아빠가 직접 묻겠죠. 어떻게 너는 쓸 계획이니? How are you going to spend your money? 알죠? 이거 뭐 하는 건지. 간접 의문, 직접 의문이죠. How are you going to spend your money?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이 how는 관계부사다, 의문사다? 당연히 의문사죠. 간접 의문이라며. 지금 의문사죠. How are you going to spend? 얘는 관계부사가 아니고 의문사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then. 자, 우리한테 어떻게 쓸 건지 얘기하렴. 해석이 뭐였더라?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이죠.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잠깐만. 그렇게 한다면이니까? 그렇게 한다면이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If so죠. If so.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만약 네가 어떻게 한다면이냐? 만약 네가 어떻게 한다면. If you tell us 이거죠. If you tell us how you are going to spend your money 한다면 이거죠. 만약 네가 우리에게 네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말해준다면 우리는 고려해 볼게. 됐습니까? 그래서 then 가지고도 시험 문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then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 뜻이 다르죠. 만약 네가 우리에게 어떻게 쓸지를 말해준다면 we consider 이번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onsider 같은 말은 뭐가 있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다 think about 이겠죠. we will think about giving. consider는 누구네 식구냐? enjoy네 식구다. 그러니까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지지 to give나 give 같은 것들은 올 수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준하는 무엇과 needs와 want를 s로 시작하는 뭐? separate 해서 예산안이 뭐였더라? spending plan을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더 주겠다 니까 막 동미가 신나서 뭐라 그래요? really? okay. I'll make a ritual spending plan and show it to you first. 됐습니까? 그래서 쓰기 전에 뭐부터 한 다음에 목록을 보여드린 다음에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it은 뭐 해주셨습니까? show what? 그렇죠. spending plan. 그렇죠. the spending plan 해주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show AB는 사형식이죠. show AB의 뜻은 A에게 B를 보여주다. 삼형식으로 바꾸면 show B to A로 바꿀 수 있는데 무조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형식으로 show 동사는 수요 이런 동사 show 같은 동사는 give와 같이 무슨 동사라 그런다. 그렇죠. 수요 동사라고 하는데 수요 동사는 원래 사형식과 삼형식을 다 쓸 수 있죠. 근데 사형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직접 목적 좀 뭐 말로 설명하려 그러면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쉬운 문법입니다. 말로 일단 설명하면 자 수요 동사가 사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직접 목적어가 뭐로 바뀐 경우 대명사로 바뀐 경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 나에게 그 사진을 보여줘 show me the picture 하면 되겠죠. show me the picture
그러니까, show me the picture도 되고, 뭐도 되는데, show the picture, 그렇죠. to me도 되는데, the pictur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show me it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밖에 안 된다? show it to me 밖에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듣는 노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give it to me 였죠. give it to me. 그렇습니까? 시스타에, 이제 한물 갔네요, 시스타. give me it, give me it. 그러지 않죠. give it to me, give it to me.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 아? 그래서 수요동사 모두 다 사용시 설명서에 항상 되는 게 아니다.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it이나 them이나 them일 수도 있겠죠. show them to me 이렇게 해야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본문 마무리 됐고요. 뭐 일단 여기서 뭐 간단하게 나와 있을 건데 I don't know what I need 뭐 간접 의문문에 대한 간접 의문문 있으니까 나왔겠죠. 이거 간접 의문문이다. 그래서 얘는 의문사다. 그래서 what they are에 오순이 했다. 그래서 what are they? I don't know 더하기 what are they 했더니 I don't know what they are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간접 의문문에 대한 얘기 또 얘기하고 있죠. How are you going to spend your money? 어떻게 쓸 거니? How are you going to spend your money? 합쳐지니까 how you are going to spend your money가 되었다. 네, 그다음 기타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cus on language. 또 뭐 문법 같은 것들을 할 때 focus on language죠. 그래서 어느 날 원데이죠. 민호 found a nice watch but it cost a lot. cost 못 오죠. 왜 cost가 못 오는지는 좀 이따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얘랑 관련 있죠. One day, Mino found a nice watch, but it cost a lot. 그래서 he wanted to buy it, so he didn't spend his allowance. He also did 그렇죠, chores to make extra mone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after a month, however. He didn't buy the watch. 그렇죠, 그거죠. Instead of 입니까? Instead입니까? 그렇죠, 이 접속 부사 써야 될 테니까. Instead, he decided to save the money and put it in the bank. 아, 오케이, 일단 내용판. 어느 날 민호가 뭐를 found 했습니까? Nice watch. 멋진 손목시계를 발견하고는 사고 싶었는데, but it cost a lot. 이것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 It was very expensive. It was too expensive. 누구로서? 나로서. For Mino. 뭐 하기에? Too high. 하고 갔죠. 문장 좀 더 줄이면 One day, Mino found a watch, but it cost a lot. 그러면은 The watch was too expensive for Mino to buy. 하고 왔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뭐 어떤 문적 문법이 들어있는 걸 다 한꺼번에 봤냐. to 역법하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으로 써본 거죠. 맞습니다. The watch was, 그 시계는 너무 비쌌습니다. The watch was too expensive. 누구로선? For Mino. 뭐 하기에? To buy. 그쵸. 오늘 투투용법은 소댓 구문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쵸? 오늘 소댓 구문으로 바꾸면 The watch was so expensive. 그래서 that he couldn't buy it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때는 아까 투투용법일 때는 끝에 buy it 하면 안 되죠. 한 문장이니까 오케이. 말로만 해갖고 잘 머리에 안 들어오나요? 안 되셨습니까? 다 알고 있죠. 자, focus on language는 문법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The watch는 was 너무 비쌌다 too expensive 누구로서는 for him으로 할게요. for me는 뭐하게 to buy 구입하기에 너무 비쌌다 이 말이죠. 이거를 소대꿈으로 바꾸면 the watch was so expensive 그래서
that he 시제일치 바꿔서 couldn't buy it 라는 거 알죠? 됐습니까? LDN 다음에 he wanted to buy the watch. 그렇죠. He wanted to buy the watch. 뭐 so 나왔네요. 그래서 사고 싶었던 게 원이 돼서 그래서 그는 뭐 했습니까? He didn't spend his allowance. 용돈을 쓰지 않았죠. 그렇죠. 쓰는 대신에 뭐 하고 he also did chores to make extra money. 투부정사 용법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러나 원래는 however가 먼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뒤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 우리말에서는 해석할 때는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에 he didn't buy the watch. 안 샀죠. Instead 그러니까 뭐 하는 대신에 시계를 사는 대신에 he decided to save the money. 뭐 하기로 했습니까? 저금하기로 했죠. And put it in the bank. It 뭐 되셨습니까? 그렇죠. The money 대신 왔죠. 예금에 저금해 놓기로 결정을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민호가 사고 싶었던 건 시계죠.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죠. 비쌌다는 얘기. 사고 싶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 가지 정도 했죠. 그렇죠? 뭐 하고 용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집안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는데 필요한 돈을 모으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렸나요? 그렇죠. 한 달이 걸렸죠. 그렇죠. 한 달 뒤에 샀습니까? 안 샀죠. 대신 다른 걸 샀습니까? 안 사고 뭐 했습니까? Save the money 한 다음에 put the money in the bank. 저금해 두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he, it 같은 건 쉽고요. 뭐 그 다음에 여기 부정사 나오는데 to 부정사 용법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그런데 안 샀다. 접속부사 however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nstead 뒤에 생략된 말. instead 뒤에 뭐가 생략됐죠? 그 다음에 he decided to save the money and he decided가 아니고 he네요. he put it in the bank네요. 오케이. 일단 빈칸부터 태워보겠습니다. 어느 날 민호 found a nice watch. 그렇죠. 시계를 발견했죠. 이거 멋있습니다. but it cost a lot of money. 그렇죠. it cost a lot of money. 그래서 he wanted to buy it. So, 그의 용돈을, 그렇죠. So he didn't spend his allowance.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 he, it은 쉽고요. 여기에 cost, 자, 3인칭 단수 주어인데도 cost가 s를 안 달고 있는 이유는, 그렇죠. cj일치죠. cost의 3단 변신이 뭐길래, cost. 얘 몇 번째 cost야? 과거형이죠. 그렇습니까? 3인칭 단수 동사 쓰면 안 됩니다. 과거형입니다. But it cost, the watch cost a lot of money. 많은 돈이 들었다. He wanted to buy the watch, so he didn't spend his allowance. 그 다음 부분. 그래서 그는 또한, he also did chores to make extra money. 그렇습니까? Okay.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그렇죠. 부사용법이죠. 뭐를 나타내는 의도. 그는 또한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 추가적인 돈을 벌기 위하여 in order to죠. 그러니까 in order so as. 그러니까 make 대신 쓸 수 있는 거 벌다니까. 그렇죠. earn 바꿔 쓸 수 있겠죠. to earn extra money, to make extra money, make money 돈 벌다, earn money 돈 벌다 알아주시고요. extra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 달 뒤에 After a month, however, he didn't buy the watch. 시계를 안 샀죠. However, 자, 이거 뭐 들어갈 거니 많이 물어볼 거고요. 자, after a month가 한 달 뒤인데 같은 표현은 뭐가 있겠다? A month later. 그렇죠. A month later 하고 왔죠. After a month later. 한 달 후에.
오케이. Instead. 뒤에 생겼던 말. Instead가 사는 대신해줘. 그러면. 그렇지. Instead of buying it이죠. Instead of buying it. 그거 사는 대신해줘. Instead of buying it, he decided to save the money and he put it in the bank. Instead of doing 하면 되겠죠. 뭐뭐 하는 것 대신. Instead of buying it, 그거 사는 대신에 he decided. Decide는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do만을 목적으로. 뭐 푸시 뭐 두 번째 푸시입니다. 시 푸시니까 넣어두었다. 오케이. 그다음 writing workshop A1. 일단 빈카치가 보겠습니다. 대화네요. 그렇죠. 뭐 일단 대충 보면요. 뭐 남자애랑 여자애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둘이 쇼핑하러 갔어요. 그렇죠. 종민이가 친구들과 쇼핑 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다른 애들을 등장시켜서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뭐래요? Look, they are very cheap. 그런 다음에 그렇죠. 동의 구하기죠. 그렇죠. Don't you think so? 그랬더니 I think so. I guess so. 이런 거 하면 되겠죠. I think so. I guess so. I suppose so. 그런 다음에 여자의 이름이 나오네요. 여자의 이름 뭔데? 그래서 수지 부르면 수지. Don't you already have a lot of pens? 그렇습니까? 자, 원래 물음표 있을 때 already는 벌써란 뜻일 텐데, 물음표 있을 때 벌써도 원래 정상적으로 뭐지? yet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왜 yet이 아니고 already를 썼는지는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다. Don't you already have a lot of pens? 그랬더니 Not really.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런 표현이고. Not really.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닥 이 말이죠. 그닥. 그냥 많지 않아. 자, 여기까지 뭘 보면서 얘기한 거냐면 여기까지 펜을 보면서 얘기한 거야. 이제 또 딴 거 보면서 또 얘기합니다. 수지가. 수지가 또 뭐래요? I love this. It's so cute.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뭐 무슨 식물인 것 같아요. I love this. It's so cute. 그랬더니 남자애가 Do you know how much it costs? 예,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에 등장했죠. Do you know how much it costs? 그랬더니 여자애 수지가 Yeah, it's a little expensive, but it's pretty. I should get it. I should buy i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수지가 아 딴 거네요. 식물 아니네요. 딴 거 보고 얘기했어. 뭔지 모르겠어 이건. 여기까지 또 다른 아이템을 보고 얘기합니다. I love this. It's so cute. Do you know how much it costs? Yeah, it's a little expensive, but it's pretty. I should get it.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물건을 보고 얘기합니다. 기다려봐. Hold on. Hold on 가능하겠네요. Hold on. Wait. Hold on. Wait. 그런 다음에 I need a plant on my desk. 그랬더니 I don't understand why you need it.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 또 나왔죠. I don't understand why you need it. 그랬더니 because I like plants. 그렇죠. I don't understand why you need it. Because I like plants. 그랬더니 이제 여자 남자의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I'm not sure how long you will keep it.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 또 나왔죠. I'm not sure. I'm not su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까? I'm not sure how long you will keep it.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총 몇 가지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총 세 가지 물건인 것 같아요.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은 펜. 난 뭐, 이름 정체 모를 거. 난 어떤 식물 세 가지 수지가 막 사고 싶어서 막 난리도. 내 오빠, look, they are very cheap. 여기에 데이는 뒤에 나오죠.
pens. The pens are very cheap. Look, the pens are very cheap. 아, 펜 엄청 싸다. 그래서 동의 구하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자, don't you think so 빼고 여기다가 심표하고 뭘 바꿔쓸 수 있는 거 알죠? 그 얘기 하겠죠? 그쵸? I think so. 여기 동의합니다. 생각해. 근데 동의하는데 남자에게는 수지 don't you already have a lot of pens? 펜 벌써 많잖아. 그쵸? 있는데 또 하려고 하는 건 need다, want다? want란 말이죠. not really. 근데 거기에 대해서 not really.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했다니까. 또 다른 물건 보고 I love this. 뭔지 마음에 들어. It's so cute. 마음에 드는 이유? 역시 귀여워서 마음에 드는 근데 do you know how much it costs? 도대체 얼마인지 알고나 있는 거냐? 가격표가 비싸겠다고. 비싼 물건을 보냈어. 그랬더니 동의하죠. 그쵸? 어, 약간 비싸긴 하지만 여기죠. Yeah, it's a little expensive, but it's pretty cute 하고 pretty 하고 난리 났네요. 귀엽고 예쁘고 I should get it. 사야 되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허너 잠깐 기다려봐. 맨날 흑사는 말자. 어디에 놓을 뭐가 필요하다? 책상 위에 놓을 신문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랬더니 아, 넌 도대체 이유가 이해가 안 돼. I don't know why you need it. 왜 네가 왜 필요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왜 필요하대요? 식물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식물이 좋아. 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 그랬더니 뭐를 지금 뭐에 대해서 회의적인 기분이 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식물을 살려둘 수 있는지 잘 죽인다 말이야. 잘 죽인지 잘 모르겠다. 오케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 구하기죠. Don't you think so? Don't you think so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쉼표 놓고 뭐 할 수 있는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 그렇게 동의하는 거죠. 이거 동의하는 표현 I think so, I guess so. 수지 don't you know? 여기에 이제 벌써라는 의미로 yet를 쓸 경우와 already를 쓸 경우의 차이점은 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대답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자애가 I love this, it's so cute, 엄청 귀엽네. Do you know how much it costs? 이 문장 봤으니까 반갑게 반갑다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면 되겠죠. 그쵸? 뭐 하기?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뭐 하기입니까? 그쵸, 두 문장 분리하기죠. 그쵸? 두 문장 분리할 수 있죠? 그쵸? 예, 약간 비싸다 그러고 있죠. 그러나 예뻐. 그 다음에 샀어야 했었다야 사야 되겠다야. 그렇죠. 과거에 대한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잠깐 기다려봐. I need a plan on my desk.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I don't know why you need it. 이 문자도 또 반갑죠. 그렇죠. 이건 할 일을 하시고요. 좋아. 그 다음에 I'm not sure how long you will keep it 하고 있죠. it은 뭐 대신 왔냐 하고 또 이 문장 또 반가우니까 인사하고 할 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쭉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지가 뭐래요? look the pens are very cheap. don't you think so? don't you think so 빼내버리고 쓸 수 있는 건 뭐? why? aren't they? 할 수 있겠죠? right?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의 구할 때 이렇게 don't you think so? don't you agree? 이거 don't you think so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알죠? 그렇죠? don't you guess so? don't you think so? don't you agree with me? 됐습니까? 대신에 또 이렇게 부가 의문문을 쓸 수 있다. aren't they? 그렇지 않니? 나 그렇게 생각해. I guess so. 뭐 하기? 동의하기죠. I think so too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남자애가 수지? Don't you already 그렇죠. Don't you already have a lot of pens? 그래서 벌써 너는 많은 펜을 갖고 있지 않니? 라고 이 already의 뜻은 뭔데? 그렇죠. 이미 벌써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미 벌써라는 뜻으로 원래 의문문에는 뭐를 쓴다? yet을 쓴다 했죠. 그러면 yet을 써서 이렇게 벌써라고 물을 때하고 already를 써서 벌써라고 물어볼 때의 차이점은? yet은 벌써 해석은 yet을 쓰나
already 에서 똑같단 말. Don't you already have a lot of pants? Don't you have a lot of pants yet? 전부 다 벌써 많이 갖고 있지 않니? 이런 뜻이야. 똑같 해석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다 했죠? 위치. 위치가 달라. 위치도 물론 다르긴 하고. Yes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 already는 알고 있는. 그렇죠.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라 했어. 그래서 already를 써서 벌써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있다? 뭐한 느낌? 비난하는 느낌이 들어있다. 상대방을 criticize 하는 느낌이 들어있다. 벌써 갖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남자아이는 수지가 펜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미 너 펜 많이 갖고 있잖아 라는 뜻으로 물어보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설명인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찾아드려야지. 기억나요. 기억나요? 진짜? 네.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바다논에서 나왔죠. 진짜. 확실하네, 기억. What? And you spend it all already? 였죠. 네, 저거죠. 뭐 지금 친구 선물 사러 가야 되는데 저 돈이 다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뭐 돈 어차피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좀 ask for 하는 게 어떻겠니 했더니, 안 돼, 절대 안 돼가 뭐였더라? No way 였죠. 절대 안 돼. I got my own just a week ago. 꼴랑 일주일 전에 받았다고. 와,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야, 다 썼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already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꼭 그런 건 아니야. Not really. 그랬더니 그 다음 또 나 이게 마음에 든다. I love this. 엄청 귀여워. It's so cute. 그가 너 그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니? Do you know how much it costs? 그래서 할 일을 해보면 Do you know 더하기 How much does it cost? 그렇죠. 여기서 does가 나오면 되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How much does it co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비싸긴 해. Yeah, it's a little expensive, but it's pretty. I should get it. 그러니까 뭐 a little의 뜻은 뭐다? 약간, 살짝. 그러면 s로 시작하는 같은 말 말할 수 없는데요. 기억 안 나죠? Slightly 없죠. It's slightly expensive. 이외에도 a bit도 있었죠. It's a bit expensive. It's a little expensive. It's slightly expensive. But it's pretty. I should get it. 자, get 대신 쓸 수 있는 건 내가 그것을 뭐 해야 되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get 대신 이 상황에 쓸 수 있는 건 뭐? buy도 가능하니까 I should buy it 해야 되겠어. 그래서 잠깐 기다려봐. Hold on. 그래서 뭐? I need a plant on my desk. 그래서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I don't understand. 무엇을 이해 못하겠다? Why you need it? 왜 그게 필요한지. 그래서 할 말 하면, 할 일 하면 I don't understand. 더하기 Why do you need it? 너 그게 왜 필요하니? 라고 직접 물으면 뭐? Why do you need it? 그러니까 why do you need the plant? 아니, 마음에 들어. 다음, 난 도저히 모르겠다. I'm not sure.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그것을 뭐 잘 키울지. How long you will keep it? 그럼 할 일 하면 I'm not sure. 더하기 How long will you keep it? 아이고, How long will you keep i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I'm not su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I don't know 하고 같은 뜻이죠? I don't know, I'm not sure, I don't know how long you will keep it. 됐습니까? 그래서 I'm not sure, I'm not sure라든지 뭐 I don't know라든지 I don't think라든지 이런 것도 동의하지 않는 표현들이고요. 충고하고 있습니다. Wrap up 8-9. 자,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종민이가 했던 말의 스피노프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I gave you 30,000 won for jeans last week, but so you came back without having. 왜든 종민이가 핑계댑니다. That's the both things I needed.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는지 알죠? I just bought things I needed. 그랬더니 you. You already have a lot of, a lot of caps and headphones. 그래서, did you really need them or did you just want them? Buying things you don't really need is not very wise. 형용사 월자리죠. Buying things you don't really need is not very wise. 그랬더니, separating your needs and wants will help you. 그렇죠. Spend money more. 약간 의도성이 보이죠. 여기는 wise, 여기는 wisely고. 이런 시험문 나오겠죠. wise 와야 될 자리에 wisely를 쓴다든지, wisely 와야 될 자리에 wise를 쓴다든지.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단 거의 다 본문에 있던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부분이죠. I just bought 이 문장. I just bought things I needed. 이 문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You already have many caps and headphones. Did you really need them or just want them?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좀 다르죠, 본문하고. Buying things you don't really need is not very wise.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얘는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아빠가 한 말인데요. 여기서는 엄마가 한 말로 처리해놨네요. 등장인물을 주려고. Separating your needs and wants will help you. 뭐, 투 들어간 거 알죠? Spend more wisely. 이런 얘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채워볼까요? 그래서 I gave you 30,000 won for jeans last weekend, but instead of jeans, you came back 뭘 가지고서 with a cap and headphones. 그랬더니 I just bought things I needed.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 별건 없고요. 뭐 전치사 몇 개 비워놨습니다. Instead of라는 표현.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지고서.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반가우니까 할 일 해보면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했었죠? I just bought. Things는 things인데 어떤 things?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 그쵸?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Things I needed. 뭘 바꿔 쓸 수 있다? What I needed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쵸? 하나도 모르죠, 또. 여기 대시 생략됐다. 아, 네. 어? 대시나 위치가 생략됐다. 선행사가 특별한 뜻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 뭐 의문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죠. 이건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를 샀다가 아니죠.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이죠. 이거 무엇 아니죠. 이거 의문사 아니고요. 관계대명사 what. 아, 방금 수업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래서 you, yeah. You already have a lot of caps and headphones. Did you really need them or did you just want them?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건 really need 했던 거니 just want 했던 거니, 그러니까 진짜 필요했던 거니 그냥 원했던 거니. 그러나 나옵니다. Buying things you don't really need is not very wise. 그러니까 이 문장도 반갑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대시고요. 후루룩 뭐 buying what you don't really need. 그렇습니까? 뭐 의문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what. 이 다음 과에 관계되면서 what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고편인 거죠. Buying what you don't really need.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죠. 그럼 원어민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It is not very wise to buy things you don't really need. 과거 진주구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구분하라 그러죠. 구분하는 거 separating your needs and wants will help you to spend the money more wisely. 마찬가지 원어민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it will help you to spend the money more wisely to separate your needs and wants. 하면서 상황과 모든 마무리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했는 것들 계속 해야 될 것들 하시죠. 하고 가면 네. 자리 지금 옮기셔도 되고요.